디스코드가 인기 SNS 가스라는 앱을 인수했다는 기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앱이면 이제 디스코드에서 나서서 인수를 했나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이 끝나면 반 친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잖아요. 가장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사람, 뭐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누가 선발되면 이제 학급지에 이제 그 이름이 실리는 그런 거를 이제 앱으로 옮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예시로 나온 것 중에 너가 존경하는 사람은 학급에 있는 사람 중에 이제 4명의 임의의 후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4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된 앱이어서 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좀 인기 투표 형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성공을 했냐면 바이럴이 돼서 3개월 만에 1밀리언 달러, 12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제 니키타 비에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 2022년 8월, 네, 불과 한 뭐 4, 5개월밖에 안 됐죠. 8월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10월 23일이면 뭐 3개월도 채 안 되는 시간이죠. 100만 달러, 즉 12억 원을 넘게 벌은 앱입니다. 네, 앱스토어 인기 차트 1위도 찍었었고요. 틱톡이나 뭐 유튜브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 다 이기고 1위를 찍은 앱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3개월도 안 돼서 1밀리언을 찍었는데 이제 한 12억 원을 찍은 거죠. 일주일 거치네요. 한 일주일 뒤에 다시 1밀리언을 또 찍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10몇일 뒤에 갑자기 4밀리언을 매출을 찍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비트코인 수준으로. 야, 그러면 뭐 거의 50억 뭐 이 정도를 그냥 순식간에 벌어들인 거죠. 그래서 와, 이런 엄청난 앱이 뜨고 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좀 성공 전략 또 공유를 해드리면, 일단은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나를 보면은 아까 인기 투표를 하는 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나를 찍었는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에서 투데이가 1 올라갔는데 그쵸. 과연 누굴까? 아, 맞아요.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방문자 추적기 이런 거 그때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때 엄청 인기 많았어요. 맞아요. 네. 6.99달러. 그 만원 정도 되네요. 네, 만원 정도만 내면 이제 누가 나를 찍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다 결제를 함으로써 이제 어마어마한 매출 4밀리언, 한 50억 가까이를 한 불과 4개월 만에 벌어들인 엄청난 앱입니다.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됐나? 그러면 초기에 광고비를 많이 썼냐? 아닙니다. 이게 광고비를 처음에는 진짜 거의 하나도 안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바이럴이 됐나? 이 전략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게스라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처음에는 이걸 비공개로 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두면은 와도 게시물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특정 학교별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그 학교 학생들을 다 팔로우했다고 합니다. 게스가 다 팔로우했으면 마팔하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을 다 한 번에 오후 3시에 동시에 수락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락 알람이 동시에 빵 뜨겠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다 같이 알람이 뜰 테니까 그 학교에서 그게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See who likes you.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라. 이런 거 학생들이 못 참죠, 이런 거. 궁금하죠? 누가 이 반에서 누가 나를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다운을 받게 되고 이제 그게 바이럴이 되면서 초기 유저를 확보해서 점점 더 투표가 성행하면 할수록 바이럴이 잘 돼서 이렇게 특별히 유료 광고, 뭐 구글 광고나 유튜브 광고나 이런 걸 태우지 않고도 엄청나게 네, 성공을 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걸로 이제 페이드 보통 유료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도 엄청난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리면 북미 지역에서만 출시를 한 건데 두 달 만에 1일 활성 사용자 100만 찍었고 천재 누적 다운로드 한 5개월밖에 안 됐죠. 근데 740만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 저는 그게 생각나네요. 예전에 네.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이제 자기네 학교에서만 하다가 점점 많은 학교로 퍼지고 점점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페이스북의 사례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SNS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제 개인 앱을 만드실 때 충분히 이런 시도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비슷하게 국내에서 한 사례가 뭘까를 생각해봤을 때 저희 구독자분 중에 요 K-School 제가 다른 리뷰 영상에서도 올렸었는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본인 학교를 선택해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클릭수가 계속 올라가죠. 여기 랭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대항전 이런 거 굉장히 또 인기잖아요. 그들이 이걸 엄청나게 눌러서 예전에 36억 클릭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발생한 심지어 중학생이 한 되게 대단한 사례여서 이것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 학생도 이런 디스코드가 인수한 것처럼 정말 인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를 개발하신 분이 어떤 분일까도 좀 궁금하잖아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니키타 비어라는 분이 앱을 시작하신 분인데 예전에 페이스북이 이미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디자인인데 약간 달랐다고 해요. TBH, To Be Honest의 약자인데 이런 앱을 만들었다가 엄청난 바이럴 타면서 유행을 타니까 페이스북이 천억을 들여서 이거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1,000억을 주고 인수를 이미 한번 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이제 페이스북이 되게 작을 때 인수를 해가지고 가장 성공한 인수 사례로 뽑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TBH도 기세가 엄청나니까 페이스북이 한번 인수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키우다 보니까 성장이 잘 안 됐다고 해요. 인수한 다음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비스가 죽고 이제 없어진 다음에 다시 그 창립자가 비슷한 서비스를 또 새롭게 만들어서 또 창업을 했는데 그 개발하신 그 니키타 비어라는 분을 좀 소개해드리면 네, 이분이십니다. 케이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분이 뭐 스타트업 업계에서 뭐 모임도 주최하고 좀 잔뼈가 굵으신 네, 이런 분이신데 아주 파란색 체크마크 있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SNS 파워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앞선 TBH 사례도 있고 Guess라는 앱이 아무리 좀 성공하고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도 인수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롱텀 밸류가 없다. 이거는 단기로 끝날 거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리셨는데 가스의 이제 전망을 안 좋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인수가 됐죠. 디스코드에. 그래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서 이 트윗이 롱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가스 앱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 계속 오래 가고 있어서 그대로 박제해놨네요. 네. 아, 표정 보니까 여유가 있어 보여. 아, 네네. 아, 이런 안 된다고 했지. 나는 디스코드에 인수됐어. 뭐 인수 금액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페이스북에 뭐 예전에 1,000억에 인수될 정도면 그 정도의 근접한 금액에 또 인수가 되지 않았을까. 와, 그럼 이분은 한 5개월도 안 돼서 1,000억 정도를 또 번. 예전에도 벌었는데 또 5개월 만에 한 1,000억 원을 번. 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좀 대단한 분이 있고 네, 이런 사례를 이제 여러분도 좀 개발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여러분도 이런 앱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중학생도 만들었으니까요. 네, 2위 하는 앱이 또 있죠. 비리얼이라고.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이것도 SNS인데 또 신규로 어마어마하게 바이럴돼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NS입니다. 이미 1,000만 다운로드가 넘었죠. 와... 네, 엄청난 앱이 됐습니다. SNS가 보통 막 본인을 엄청 꾸며서 막 명품 치장하고 이렇게 올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리얼한 당신을 보여주라 라는 모토로 특정 시간이 되면 현재 뭘 하고 있든 그냥 전면 후면 카메라를 한번 찍어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뭐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스키 타고 있을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2분 안에 딱 공유를 하면 그거를 같이 보는 그럼 정말 리얼한 일상을 공유하는 아 이름부터 이제 비리얼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앱도 이제 새롭게 뜨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SNS가 이제 뭐 나올 거 다 나왔다가 아니라 계속 지금 계속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몇 개월 전에 나왔고 이것도 몇 달 전에 나왔고 이러니까 아직 뭐 끝난 시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 만들 것들이 남아있고 이런 몇 달 안에 1,000억을 벌 수 있는 이런 앱들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자신이 만약에 개발자라면은 아 이런 게 인기가 엄청 많구나 이런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런 앱이 뭐 아 그러면은 뭐 엄청난 인원수가 되어야 만들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게스 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이서 만들었거든요. 총 4명. 그리고 뭐 이런 앱들 중에 더 간단하게 만들려면 사실 1인 개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1인 개발 실제로 하신 분 뭐 인터뷰한 것도 최근 영상에 있는데 정말 1인당 할 수 있는 그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큰 회사에서 만든 게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인이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런 작은 앱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 드리면서 이제 이번 게스 앱 관련 뉴스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